예, 또 하나의 식욕 폭발 시리즈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피타이트 버스트로 기본 식욕 폭발을 했는데 그게 메인 요리였다면 이번 건 약간 후식 같은 예. 느낌. 뭔가 우리 계속 뭐 블루베리 케이크 같기도 하고 그리고, 빙수 같기도 하고, 예. 네, 뭔가 그런 후식 전문 카페에서 나올 것 예. 같은 그런 비주얼. 그 얼음 보숭이에다가 이렇게. 파란색 그 아 맛있겠는데요? 그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블루베리 페이드입니다. 정식 색상 이름이 이게 깁슨 USA의 SG 모던이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는데 이 블루베리 페이드 말고 트랜스 블랙 페이드도 있거든요. 근데 블루베리 페이드가 워낙 임팩트가 강한 색상이라 이걸 보고 나면은 약간 블랙이 좀 눈에 안 들어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예, 눈은 아 아니 이게 제일 정말 예쁘죠. 네. 뭐 지금까지 뭐 봤던 여러 가지 색상 중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색상의 탑3에 꼽을 만큼 저는 정말 인상 깊은 색상이라는 여름용이네요 생각입니다. 지금 초여름인데 네.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 입하도 지났고 해서 하는데 이야 이거 참 시원하네요. 뭐가. 그렇습니다. 네. 자 모던 컬렉션 요 블루베리 페이드 모델 가격은 261만원 뭐 오. 사실 요새 이제 그 SG가 200만원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이 뭐 앞 자리가 좀 이라고 해도 거부감이 예전만큼 심한 건 아닙니다만 네. 그래도 260이면 싸다고 볼 수는 네, 없죠. 되게 네. 비싸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일반 스탠다드 SG와는 많이 달라요. 뭐 이런 것도 네, 빠지고 이것저것 많습니다. 네, 이것저것 뭐, 할 수 있는 게 많고 뭐, 이렇게 아, 뭐 좀 말 달라요. 그대로 모던이에요. 색상부터 네. 스펙까지 조금 네. 더 활용도가 높은 SG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G의 자랑인 그 하드락 개인 톤이 얼마나 잘 뽑히는가 그것도 주목을 해볼 만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261만원의 가격에 Made in USA 전장은 100.5cm 무게는 3.27kg 두께는 35mm 12프렛 뒤뚤레는 78mm 지금 이 실측 수치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SG치고는 조금 무게감이 있는 편이에요. 무게감이 3.27 있고? 보통 보면 우리가 SG 스탠다드 옛날에 한거 보면은 2.몇이에요? 네 맞아요. 다 대부분 2.8, 2.9 때 이렇게 나왔는데 네. 3.27이면은 SG치고는 좀 무거운 편입니다. 그리고 SG치고 길어요. 네 24프렛에 네, 100.5cm 그렇습니다. 네. 이게 또 보면은 그 SG 중에 그 이제 뭐 사이드웨이 달리고 비브롤라 달리고 이런 애들이 무게가 조금 나가잖아요. 네. 근데 그런 애들만큼 그 이상으로 네, 무게가 좀 나간다고 나가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탑에는 AA 그레이드의 피겨드 메이플 탑 올라가 있고요. 네. 아무래도 뭐 탑이 올라가고 이러면서 또 무게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게 아닌가. 네. 바디 마호가니에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쉬 적용되어 있고요. 4개는 마호가니 애쉬 매트릭 슬림 테이프 넥입니다. 그래서 내려가면서 비대칭으로 네,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이프렛을 네. 칠 때 조금 더 용이하게 이쪽이 조금 더 납작하게 이렇게 네,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이쪽은 둥그렇고 네, 네 애쉬 매트릭 슬림 테이프 넥 여기네요 여기 네 그렇습니다. 네. 일로 가면서 이제 이렇게 동그랗다가, 아치가 동그란 게 아니고 이렇게 펼치겠죠. 네, 네. 이쪽은 펼쳐지고 네, 이쪽은 네. 계속 동그랗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로버 미니 로토매틱 헤드머신 올라가 네.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들어와서 그라프텍의 43.05mm 너트가 올라가 있습니다. 너트 너비는 조금 일반적인 기타들보다는 살짝 널찍하게 네. 구성이 되어 있죠. 에보니 지판에 컴파운드 레디우스인데 이 혼합공률이 어떻게 혼합공률인지 안 나와 있고 안 나와 컴파운드로만 나와 있어요. 네. 보통 혼합공률 보면 12에서 16인치 네, 네. 305mm에서 406mm로 가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 네. 예상은 해봅니다만 네. 나와 있진 않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네, 스케일 길이는 629mm고요. 프렛은 24프렛 미디엄 존보 프렛을 가지고 있어요. 네 개는 버벅 프로 리듬이고요. 그리고 브릿지에는 버벅 프로 리드 플러스입니다. 네. 그래서 둘 다 버스트 버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컨트롤은 투 볼륨인데 이게 다 푸시풀이 되는 코일 탭이고요. 네. 이거 실제로 저희가 아까 확인해 본 결과 스플릿이 아니고 코일 탭이 맞습니다. 네, 네 투볼륨 30% 정도 파워가 줄어드는 네.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시빌 튜너매틱 스타퍼 테일피스 네.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스펙 다 살펴봤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지금 팬더 앰프고요. 일단 가는 해요. 소리가 두껍지가 않고. 예. 그러게요. 일반적인 스탠다드에 비해서는 조금 밑단이 예, 약간 가로, 예. 정리가 되어 있어요. 어? 좋은데? 되게 라이트해요. 오, 이거 안 뺀 거 아니지? 코일 탭 안 예, 하신 거죠? 안 네. 해볼까요? 또 코일 탭? 네, 해갖고 오, 그럴듯해. 뭔가 싱글
것처럼 되는 게 아니고 힘이 빠지네요. 네. 진짜. 가운데 놓고 부드러운 소리가 나거든요. 마샬 넘어가서 소리가 한 3분의 1 정도 확 줄어드는 것 같아요. 팬더의 레드 록 한번 해볼게요. 우와. 코일 탭이 아니라 빈티지 탭이네요. 빼니까 확 빈티지 되시네요. 네, 맞아요. 자, 싱글처럼 되는 게 아니라 부들부들해지는 부들부들해. 거라. 힘 확 빠지고 마샬. 앵거스 형도 이런 걸 좀 치지. 이거 스트레핀이 여기 달렸네. 네, 그러네요. 누르면 앵거스 형, 빼면 말콤 형이구나. 그죠? 네. 아, 그러면 바로 반주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군요.
혹시 신나요? 저는 확실히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제가 예전에 SG 스탠다드를 썼었잖아요. 꽤 오래 그래도 메인 기타로 갖고 있었는데 제가 만약에 이 SG 모던 같은 느낌의 기타를 그때 갖고 있었으면은 그거보다 더 오래 썼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그 너무 소리가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락 편곡하고 그런 좀 묵직한 느낌의 그 개인 톤을 쓸 때는 정말 너무너무 좋았었는데 네. 늘 제가 그때 뭐 말씀드렸었습니다만 그 이제 뭐 코일탭 같은 기능도 없고 워낙에 그 클린톤 자체가 되게 묵직한 매력으로 쓰는 그런 네. 거다 보니까 약간 그거를 좀 되게 얇고 좀 뭐랄까 가벼운 느낌으로 낼 때 아무래도 좀 부족한 느낌이 좀 네, 있었던 거죠. 너무 세죠. 그렇죠. 장르적인 특수성이 강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이 SG 모던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근데 확실한 거는 이게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그 싱싱싱에서 2단 4단 같은 그런 톤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 팝적인 가요 톤이 나오는 건 아닌데 아까 기본적인 클린톤 자체가 어느 정도 밑단이 좀 정리가 되어 있는 느낌이 있고 거기다 코일 탭을 가져갔을 때 약간 그게 힘이 빠지면서 EQ잉이나 나머지 이제 공간계를 통해 갖고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본 톤 자체가 활용도가 높은 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가장 걱정했었던 거는 그 기본 톤이 그러면 게인으로 갔을 때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것도 괜찮네. 게인 시원시원하게 특히 아까 마샬 기본 게인의 브릿지 아주 네, 좋았습니다. 네. 활용도가 높은 SG 모던 그리고 일단 색상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네, 이거는 괜찮네요. 네. 저는 마음에 듭니다. 지금 코일 탭을 빼갖고 트윈 리볼브에다 코러스를 좀 넣어봤어요. 네. 이뻐요. 네, 이렇게 사운드 메이킹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 그 댓글 2709화인데요. 여기 아이바네즈 아재 224 했거든요. 224. 네. 맞아. 이거 계속 헷갈리는데 네. 프리미엄이 밑에죠. 프레스티지가 위고. 확실해요? 프레스티지가 위야. 네, 프레스티지가 맞아 맞아. 위야. 이거 하드 케이스가 있는 게 프레스티지고 네, 맞아요. 네. 좀 폼 케이스나 네. 이런 게 프리미엄. 프리미엄이 아이크라프트하고 프레스티지가 제이크라프트.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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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것만 안 사다 해... 그러면은 22프렛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아이크래프트 프리미엄이니까 싱싱홈이다. 4. 네. 그렇습니다. 이서로님 여기다가 또 해주셨네요. 솔직히 일본 프리스티지보단 인도네시아 프리미엄 아 맞네 아, 맞네 맞네, 맞네 맞네 인도네 네, 훨씬 화려하고 예뻐 보입니다. 이렇게 네. 해주셨네요. 네. 전에 아재 224 F 썼다가 뭔가 아쉬워서 바꿨는데 네. 보코테 탑은 정말 예쁘네요. 이분 이렇게 이미 아재에 대해서 F면은 프레임 메이플이군요. 그렇죠. 쓰셨기 때문에 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서지범님 팬더 트윈 리버브에서 쓰는 페달 이펙터 중 드라이브 페달은 레드락스인가요? 꼭 알고 싶습니다. 네, 맞고요. 그리고 리뷰할 때 레드락스를 쓰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디스토션 이것저것 쓰다가 좀 괜찮다 싶은 거에서 정착을 하는 근데 레드락스가 그때 당시에 나왔던 디스토션 중에 좀 압도적으로 질감이 좋았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정착을 하고 그냥 기본 디스토션으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아재에 대한 이 분분한 이야기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너무 좋다. 아재 그냥 끝내준 거. 네 그리고 2709화였고요 이게 2710화로 가볼게요. 이건 아재 242 PBG 그럼 이제 이거는 뭐 알만하죠. 아재 24프렛에 프리미엄에 험버커 두 개 네. 그 다음에 포플러 벌에 G 금장 골드 그런 거 같아요. 네. 여기 그 G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저번 기타도 금장이었던 걸로 봐서 G는 골드인 듯합니다. 사람들이 이 뭔가 직단지성의 힘이라는 게 이런 거 같아요. 아재 시리즈 24프렛 픽업 2개 포플라 벌탑 골드 하드웨어 다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민수 성민수님은 진짜 아재가 무슨 의미일까 야후재팬에 검색해보니까 아이바네즈가 지금까지 축적해온 모든 것 그래서 A부터 Z까지. G까지 네, 그래서 아재 이렇게 AG 이렇게 네. 따놓은 거라고 하네. 오피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나름 꽤나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집단지성의 힘으로 드디어 그 암호화도 같은 네. 아이바네즈의 그 모델명 그 스펙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었네요. 그 다음 아재 2011화의 아재 2402 모델에서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으시고 이게 네. 만우절라 올라간 거였는데 네.
네? 만우절인데, 만우절인데, 아, 현기증. 뭐지? 만우절에 대한 만우절 같은 건가? 그래서 만우절 영상이 안 올라온 거에 대한 불만들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이 버즈비 만우절 특집 게릴라 라이브 방송이었어요. 네. 여기 댓글 읽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집단지성의 힘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저희는 아재 모델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선생님부터 한 주편 드릴게요. 이게 앵거스형 말콤형이니까 블랙 앵거스 스테이크 드시고 디저트는 빙수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저트는 블루베리 네. 빙수로. 네, 블루베리 빙수로. 네, 저는 스탠다드보다 더 오래 쓸 수 있는 모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저 아재 시리즈 이렇게 우리가 밝혀낸 것처럼 네. SG에 대해서도 한번 밝혀보시죠. SG에 대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노씨는 서버고 했으니까 네. 아, SG는 딱 보면 이제 사운드가 들리게 아 얘는 모던이야 뭐 아 네 얘는 모던이야 네. 네 뭐 SG는 뭐랄까 애증의 기타였는데 네. 그래도 역시나 계속 보면 좀 미련이 남아요 네. 늘 네, 오늘 같은 이런 블루베리 페이 같은 모델을 보면 더더욱이나 향수가 생기는 그런 기타입니다. 자 점수 드릴게요. 점수 몇 대 몇? 네 9, 8점 오늘 계속 같은 컨셉으로 가고 있네요. 자 오늘 이렇게 깁슨 오랜만에 200만원대 중반의 SG와 400만원에 가까운 그 레스폴 모델도 되게 오랜만에 해봤는데 반갑습니다. 네. 깁슨 3개 했으니까 네. 이제 또 팬더 해봐야 되겠죠? 해봐야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깁슨과 팬더로 그냥 끝내는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맥펜으로 갑니다. 맥펜 빈테라. 빈테라. 네, 빈테라 70 텔레캐스터 디럭스와 50 텔레캐스터 모디파이드 네. 이렇게 두 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네. 맥펜의 또 신흥 강자죠. 빈테라 또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